네, 여름 알타리는 수분도 부족하고 매운맛도 있고 해서 설탕이나 뭐 여러 감미료로 이렇게 추가해서 절이곤 하는데요. 가을 무나 가을 알타리는 수분도 많고 단맛도 있고 해서 그냥 소금으로만 절여도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깨끗이 다듬어서 씻어서 이거 다섯 단인데요. 이렇게 소금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넣고 소금을 무 쪽으로만 이렇게 뿌려서 절여둘 거예요. 너무 많이 절이면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적당히 절이면 양념을 해볼게요. 이게 2시간 정도 절여서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좋게 이렇게 긴 거는 잘랐고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야 먹기가 편하답니다. 잎은 이게 너무 많이 절이지 않아서 제가 소금을 안 쳤잖아요. 아주 새파란 게 싱싱하고 이렇게 좋아요. 소금을 잎은 안 쳐도 이렇게 살짝 절여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양념을 할 건데요. 이게 새우가 2컵이에요. 마늘이 500g, 마늘이 500g이고요. 생강이 150g 정도 들어갔어요. 해서 여기다 넣고, 멸치액젓 1컵 반 정도 넣고 갈을 거예요. 이렇게. 마늘, 생강, 새우, 액젓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배반개 정도 하고 양파 한개 정도 다 넣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육수물 끓인 건데요. 멸치, 뭐 새우, 다시마, 뭐 여러 가지 넣고 끓인 거예요. 이게 과일에다가 조금 넣고 그냥 돌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육수도 넣고 표고버섯이 하나 있네. 넣고 양파 조금 썰은 거예요. 하나 고춧가루도 넣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국자예요. 이게 한 국자에 한 컵? 좀안 되고,
반컵은 좀 더 되고 3분의 1컵 정도 되겠어요. 1컵 정도 넣어요. 이거 대파 썰은 거예요. 대파 2개 정도 썰은 거고요. 당근도 조금 모양으로 넣는 거 넣었고요. 또 이거 파 하나 조금 더 넣을게요. 찹쌀, 불린 찹쌀 1컵 정도 풀을 썼어요. 넣을게요. 싱거우면 소금을 좀 넣어주면 돼요. 소금 한 3스푼 정도 넣었어요. 간 볼게요. 조금 짭짤해야 되거든요. 무가 속에는 싱겁잖아요. 무가 짭짤하게 하면은 변질이 없고 맛있어요. 이제 버무립니다. 네, 가을 알타리 김치 이렇게 또 맛있게 담가 보았습니다.
가을 무수라 아주 연하고 아삭하니 맛있네요. 이렇게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